나이 이른에 40세 딸을 두고 있는데 살다 살다 이런 불효자식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인아, 야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뭔 놈아 돈을 갚으라냐, 이게 뭔 소리냐 예인아? 아 엄마, 나한테 돈 빌렸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기 있어? 자 봐, 이거 봐. 엄마가 직접 차용증 도장 찍었잖아. 2천만 원 빌렸고 연 이자 20%. 매달 5일 통장에 입금한다고 찍었잖아. 빨리 줘. 내가? 야, 난 한글도 몰라. 어? 근데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차용증 같은 건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인감 도장 맞지? 좀 속였잖아. 야, 그거 보니까 내 인감이 맞기는 맞는데, 야, 너 혹시 너 작년에 네가 무슨 보험인가 나발인가 그거 한다고 뭐 나한테 인감 도장 빌려달라 막 이러더니 막 그걸로 막 이렇게 네가 꾸며서 쓴 거 아니야? 와, 어? 아셨네. 어떻게 알았지? 우리 엄마 치매 걸릴 일은 없겠네. 야, 세상에. 수양 딸도 아니고 나 배 아파가지고 낳은 친딸이 제 인감 도장 도용해가지고 차용증을 쓴 것도 모자라 그거 들이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소송까지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힙니다. 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야, 이게 아, 친딸 맞아요? 아, 나쁜 딸이네. 제가 아니, 연기했지만 못했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야, 막 대책이 없어.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 이 진짠가 뭔가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네.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요. 50대 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가 딱 걸렸는데 사실상 처벌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야, 아니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용증을 위조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딸은 친어머니를 찾아가서 백지를 딱 주고요.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이제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2천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1년 후에 딸은 어머니를 상대로 이제 빌린 돈을 갚아라 그러면서 차용증을 딱 내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제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을 했지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고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일단은 면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딸이 처벌 안 받은 아니 이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네, 이제 딸은 사기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차용증 위조,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일단은 결국 딸은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게 저 황 기자가 그랬잖아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이 돼서 처벌받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예, 친족 상도례라는 건요. 이제 외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형법이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친족 간의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이런 조항입니다.